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BMW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을 달려가기 때문에 버릴 수 없네. 30대 후반을 달려가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봐요. 보통 제 나이 또래 이제 분들을 보면은 이제 아기들이 거의 막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또 빨리 나간 친구들 막 이제 초등학교,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패밀리카로 뭘 사야 좋냐. SUV는 타기 싫고 세단이 좋은데, 세단으로 또 패밀리카 하기에는 수납 공간이 너무 적고 공간도 좋고 추천을 해줄 수 있냐, 어떤 차를. 근데 물어보면은 저는 거의 SUV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세단을 타고 싶대. 그럼 추천할 게 뭐가 있지? 거의 다 SUV인데? 그리고 가격대도 또 너무 비싸지 않은 거, 1억을 넘지 않는 거. 아,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차 아닌가. 6GT. 이게 뭐냐면 세단도 되고 SUV도 되고 정말 변태 같은 차예요. 제가 이 차를 한 번도 좀 리뷰를 해본 적이 없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6GT 한 번만 리뷰해달라. 그리고 친구들도 6GT가 어떤 차냐 도대체. 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6GT 정말 가족차로서 어떤가, 그리고 나 혼자 운전할 때 또 세단의 기분을 내고, 가족과 여행 갈 때는 또 짐을 실을 수 있고, 이런 차를 오늘 보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게 또 VIP만 오면 되는데 성공했다. 성공했어. 일단 6GT를 한번 보러 가보시죠. 짜잔! 이게 바로 6GT? 이게 바로 이제 6시리즈 GT. 이 차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보면은 우리 예전에 타던 5시리즈랑 너무 비슷하지? 많이 비슷한데? 네. 하지만 미세하게 달라. 훨씬 더 크고 위아래도 더 크고 5시리즈보다 훨씬 더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 차는 아예 다른 차입니다. 5시리즈와 용도가 달라요. 내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 5시리즈 같을 수도 있지만, 뒷자리에 앉는 순간 이건 내가 지금 X6에 앉아있나? X5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이게 패밀리카로 가능한지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최 대리님은 어디 가고? 최병욱 대리님은? 최대리님 지금 국가를 위해서 네. 직업을 좀 체인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실미도로 가셨어요? 실미도까지는 안 가셨는데 네. 그래도 좀 멀리 가셨습니다. 아, 국가를 위해서요? 네, 국가를 위해서 가셨어요. 자, 국가를 위할 일이 뭐가 있지? 그분 외모부터 좀 심상치 않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일단은 외모적으로는 최대리님한테 지진 않네요. 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간편히. 안녕하십니까, BMW 수원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일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최병욱 대리님하고 어떤 사이였어요? 저의 맞선배였습니다. 아, 맞선배? 네. 제일 무서운? 제일 무서우셨는데 네. 후임들한테는 한없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이셨어요. 아, 부드러웠어요? 네, 야, 굉장히 부드러우셨어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진짜 강력한 이미지였는데. 근데 이 차 인기 많아요? 이 차는 가족분들에게는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재펄TV 구독자분들은 가장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할인해 줄 거예요? 제가 이거 620GT 여기까지 GT는... 됐어요. 이 차가 이게 근데 5시리즈랑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미세하게 다르긴 하네요. 좀 더 다른 게 키드니 네. 그릴이 좀 더 커졌고요. 네. 그 다음에 LED 보시면은 기존 6GT나 5시리즈보다는요 좀 더 L자 형태를 띄면서 네. 뭔가 좀 더 도드라지는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뭐 요 부분인데, 이 차는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라인을 좋아하긴 해요, 되게. 네. 근데 이것도 뭐 A7이나 뭐 CLS 그렇게 좀 날렵해야 이쁜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뒷부분. 요것 때문에 요걸 살려다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상 또 옛날에 5GT 보신 적 있죠? 솔직히 그거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근데 5시리즈도 또 이제 5시리즈만의 또 그 네. 디자인적인 또 측면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아, 역시 또 여기서 같이 부정을 안 하시는군. 아, 차체가 크다 보니까 19보다는 20이 좀 맞긴 하네, 그죠? 맞아요. 20인치로 하면은 뭐 바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뚱뚱하잖아요, 살짝. 네. 살짝 뚱뚱한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인치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게 보면 웃긴 게 여기까지는 아빠의 즐거움,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돼. 찐빵 그 부풀려 놓은 것 같이 여기부터 갑자기 패밀리카로 바뀌는. 나 혼자 운전할 때는 세단, 가족 태울 때는 패밀리카, 이런 용도가 좀 되겠는데? 확실히 뒤에가 많이 변하긴 했네요, 예전에 비해서. 네,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런 데 이제 입체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 날개도 이것도 올라오죠? 네, 니어스펠로도 다 올라옵니다. 아, 그래?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 또 쓸데없이 멋있게 만들었어요? 아, 이번에 이제 저희가 110km 이상이거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뒤에를 다운포스로 눌러주기 위해서 니어스펠로를 같이 장착을 했어요. 아, 이거는 언제 올라와요? 이거는 110km 이상일 때 올라오고요. 네. 110km 이하로 내려갈 때는 다시 또 니어스펠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아, 110km가 돼야 돼요? 네, 110km 이상일 때만. 그럼 저는 한 85km 나가는데 네. 110km 넘으세요? 저는 지금 110km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혼자 타셔도 이거 올라가겠네요? 그럼요, 항상 올라오죠. 아, 저는 탈 때 옆에 누구 타야 되겠네? 두 분이서만 타신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부족하니까 제가 또 같이. 그 맞받아 치는 거 보니까 최대리님한테 인수인계 좀 잘 받으셨네. 좀 잘 받았죠, 제가. 아, 그쵸. 제 볼집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셨죠.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그냥 그럴저럭 당해줘라. 그래서 이런 거지 인수인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받아야죠. 이 차는 사륜 모델이 아니라서 일단 X드라이브 모양은 빠져있고, 아, 이전에 OGT에 비하면은 진짜 훨씬 나아졌네요, 이런 부분이. 옛날 진짜 OGT는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봐. 솔직히 좀, 아, 너무. 저도 이 차를 옛날에 패밀리카, 특히 GV80 생각할 때 생각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진짜 한, 머릿속에 한 몇 프로 정도는 생각을 해봤던 차예요, UGT가. 근데 이제 가격이 예산을 너무 뛰어넘게 돼가지고. 이게 아까 전에 할인 들어보니까 할인까지 하면 7,000대에 살 수 있던데.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죠. 저도 GV80 7,000대 샀는데. 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요거는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아, 그거는 제가. 자주 본 것처럼 해라? 아, 이건 인수인계 아직 안 됐구나.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이거든요. A7 같이 열리는 거. 네. 진짜로 짐 실을 때 되게 편하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정말 편합니다, 이게. 패밀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겨놓고 여기 입만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열려줘야 짐 실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아, 이거 캠핑카 가능하네. 여기서 차박 가능하죠? 그럼요, 가능하시죠. 와, 진짜 이거. 되게 넓어. 진짜 넓다. 웬만한 SUV 안 되겠네요, 그죠? 자, SUV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아, 이거 좋다. 얘기를 안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야기 자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야, 내 친구들아, 이 차 어떠냐? 야, 진짜로. 할인까지 해서 7,000대면은 GV80 살려는 사람들하고 좀 겹치겠는데? 그죠? 저 많이 겹치죠. 아. GV80 보시는 고객도 6GT로 많이 보십니다. 아니, 왜 안 보여줬어? 어? 아니, 얘기를 안 하시잖아. 오늘 처음 뵈가지고 앞으로 여러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용성으로 봤을 때 최강인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네, 오, 좋다. 이렇게까지 열리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 문쪽이 프레임리스 도어로 나왔네요, 이게. 뭐 이중접합이나 그런 유리는 아니지만 요거 자체가 문을 열었을 때 진짜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이쁘거든요. BM도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게 밑에 급은 막 옵션들 다 빠지잖아요, 아시죠? 막. 그쵸. 뭐 어떤 거는 무슨 뭐 이노 옵션을 넣었네 마네 해가지고 통풍이 들어가고 빠지고 막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차는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따가 이건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예전처럼 완전 이제 딸딸딸딸딸 거리는지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 그럼 일단 통풍 들어가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시트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보입니다. 그럼 거의 지금 풀 옵션인데? 자, 오디오 옵션은요?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아, 이 하만 카돈 들어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뭔가 없어 보이죠? 메가리가? 근데 여기 실내는 진짜로 뭐 5시리즈 타던 거랑 똑같네요. 제가 원래 520i 탔었거든요. 네. 네, 5시리즈랑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요? 이 6GT라는 모델은 네. 7시리즈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차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해 줬어야죠. 앞으로 자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리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선루프 야, 파노라마 선루프. 이 정도는 대야 패밀리카 아닌가요? 이 시트 나파 가죽이에요? 네, 나파 가죽입니다. 아, 일단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거는 뒷자리로 가봐야죠. 이 차는 뭐 앞좌석은 솔직히 너무 BM을 많이 리뷰를 했어가지고 제 예전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뒷좌석. 크, 진짜 이게 제일 기대됩니다. 어느 정도일지. 아, 그리고요, 요런데 뒤 부분이 앞좌석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딱 GT라고 양각이 돼 있고, 아, 나는 전혀 다른 차다. 그러니까 뒷좌석을 더 배려한 느낌이 들고요. 이쪽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 분들에게도 스피커의 양질의 그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네. 뒷자리에도 스피커가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이거 또 가족차인데 이거 좀 이거 아쉽다. 선블라인드 없어요? 선블라인드는 630i 이상부터만 들어갑니다. 아, 이건요? 네. 그럼 630i를 바꾸셨어야죠. 630i가 현재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인기가 많나 봐요. 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는 외제차에서 이 정도 공간 내는 거는 그러니까 국산차 빼고 외제차 중에서는 S나 7시리즈 롱바디? 솔직히 7시리즈 롱바디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고 숏바디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공간 여유 있어요. 이 시트가 짧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짱은 이거예요. 제가 X5 같은 거 탈 때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요, 서 있는 등받이였어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하면요, 보세요, 등받이가 서 있다가도 쭉 더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눕히니까요, 아, 편하다. 친구들아, 괜찮은데? 돈들은 있니? 할인하면 7,000대에 살 수는 있는데? 역시 뒷좌석을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뒷좌석 공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세팅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충전할 수 있게 바로 여기서 수납 공간까지 있고요. 뭐가 바뀐지 모르는 BMW의 모습, 이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 도시락. 네, 이쪽에는 기본적인 이제 도시락이 딱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까지 딱 돼 있고, 그리고 머리 공간도 좀 여유 있고, 여기 앉아서 이 천장 한번 봐봐. 개방감 나쁘지 않지? 그지? 2차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어요? 네, 2차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번 네. 21년식부터 들어갔어요. 아, 옵션 다 들어가 있네? 이 최하급인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최하급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좋네. 뭐야, 생각보다 잘 나가네? 뭐야? 이렇게 좀 답답한 공간이 아니고요. 일반 세단보다는 차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생각보다 많이 조용하네요.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거 BM은 역시나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마력이 낮아도 차가 잘 나갑니다. 저보다 한 훨씬 좀 어떻게 많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6입니다. 네? 갑자기 더 부담감이 생기죠? 근데 오늘 딱 오신 거 보고 이제 과장님이잖아요. 네. 아, 직책이 역시 더 높으니까 그 꼭 외모 때문이 아니라 직책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시죠? 네. 네, 직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아, 그건 또 왜 이렇게 강조해 있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 한번 좀 공개적으로. 아.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놔봤어요. 이렇게 요거에 정말 190마력인가 아, 토크감이 좋으니까 과장님 이거 네. 굳이 진짜 630 i로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620D GT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이거 네, 차가 너무 잘 나가는데요. 과장님 그러면은 솔직히 시원하게 이 차 얼마까지 되는데요? 시원하게 850까지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50만 원 할인이요? 네. 자, 이 차 원래 얼마였죠? 8,510만 원입니다. 7,700? 아, 왜 연락을 안 줬어요, 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주행을 하는 거라. 지금 제가 산 GV80보다 싼데, 이게? 아니, 저 520i 팔 때 연락 주셨어야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반자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 이건 제가 BM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겁이 없어요. 원래부터 잘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이 터널이, 내비가 한창 좀 진보한 것 같은데요? 이거 내비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는 좀 더 됐습니다. 네, 그거 게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이거 발전된 거 인정. 내가 4기통 디젤을 이렇게 칭찬하는 날이 오다니 이건 말이 안 돼. 역시 그래도 연비도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속도로 달리면 20km 나오겠네요. 20은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젤이 지금 죽어가는 추세라곤 하지만 또 이런 메리트 때문에 또 안 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GV80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가 GV80이 지금 타면서 평균 연비가 한 6km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디젤이 짱이긴 한데 디자인은 GV80이 앞서는데 그 외 것들은 아 6GT 앞승이네요. 아 일단 주행감이 다르네. 아 그리고 가격대가 더 싸네. 이게 아니 할인 얘기 안 했어요. 좀 했어야지. 일단은 850원 할인이 된다고요? 네. 현재 우리 덜렁이 여러분 요 6GT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또 우리 새로운 피와 함께 했습니다. 결혼 안 했다고요? 네,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어필 한번 하세요.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직 결혼은 아 그래? 네. 청춘은 더 즐기고? 좀 더 즐기고 싶어가지고 또 앞으로도 BMW도 많이 찍을 테니까 드디어 귀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최대리님의 이제 딜을 이을 후계자. 네 맞습니다. 네, 엄청 갈굼 많이 당했다 그래요. 아닌가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인 대박이니까 거기서 850 또 좀 더 돼요? 아니면 그게 최대예요? 이게 지금 최대인데 아, 그건 개인적으로? 대표님께는 제가 또 다르게 저 군업대니까요.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손 입 해주셔야 돼요. 군대 안 갔다 나 반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야 이거 근데 진짜로 GV80보다 훨씬 좋아 주행. 근데 실내 인테리어 빼고는 얘 압승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자꾸 와, 나 진 왜냐면은 GV80보다 싸. 싸다고. GV80 더 예뻐. 이 묵직함이 주는 이 안정감 알지? 좋다 진짜. 차체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 묵직하고 되게 안정감 있어.